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름 이 책이거든요. 케네스 로브가 쓴 이번엔 다르다. 2010년도에 나왔고 수백 년 동안의 국가 위기, 경제 위기를 대부분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썸머리를 제가 한 글을 2018년 1월 5일 날 올렸더라고요. 한 오래 전이네요. 한 5년 전이네요. 저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번엔 다르다. 천만의 위기는 반복될 뿐이다. 참으로 잘 쓴 책입니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이제는 다르다. 800년 동안 66개 국가에서 일어난 호황과 불황 그리고 경제 위기를 분석한 책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은행이든 간에 부채 누적을 통한 과도한 외부 자금의 유입은 곧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한 부채 자금의 유입은 때때로 경제성장과 호황의 혜택보다는 더욱 큰 체계적인 위험을 불러옵니다. 비치지 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적정 규모의 부채란 것이 있을지라도 가능한 비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부채가 과다하게 차입될 경우에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은 장기적으로 균형 안전 수준 이상으로 크게 부풀을 올 것이고 은행들은 자신들이 가진 생산 능력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게 되면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기 실력을 과도 평가하는 거죠. 과대. 특히 과도하게 차입한 부채는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고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의 과다 차입을 통한 경기 호황은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그릇된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고 금융기관의 수익 뻥튀기와 국민생활의 수준이 향상됐다는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빚을 빌려가지고 계속 쓰면은 우리가 잘 산다는 착각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경기 호황은 대부분 불행으로 막을 내립니다. 신흥시장 국가들에서는 반복적인 국가 재무부도 사태가 여전히 만성적이고 심각한 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00년 동안 일어난 금융위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금융위기 직전에 경제 호황이 발생하고 반복되는 가장 값비싼 투자 조언은 이번엔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가치 판단 기준은 더 이상 현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언이 열정적으로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니까 계속 부채를 늘려도 관계없다는 그런 주장이 팽배한다는 겁니다. 금융 전문가와 정부 고위 관리들은 우리가 과거보다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보다 현명하며 과거의 실수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이 사회는 매번 당대의 경제 현실을 합리화시킵니다. 과거의 수많은 호황기가 재앙으로 막을 내렸던 것과 다르게 지금의 호황은 건전한 기초 위에 세워졌고 구조적 계획이 완성되었으며 기술의 진보와 훌륭한 정책의 기반 위에 경제 구조가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네요. 평균적으로 한국이 경험하였던 외환위기와 같은 은행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위기를 경험한 국가는 3년 동안 정부의 실질부채는 86%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부채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채의 놀라운 급증이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들 부채는 세금 부담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1991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스웨덴은 국내 총생산 대비 4%의 흑자 국가에서 15%의 적자 국가로 악화되게 됩니다. 은행 위기가 터지기 전 일어난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자본 흐름과 자금 대량 유입이라고 명명한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입니다. 대부분의 신흥시장에서 위기 이전에 신용호황이 두드러집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냐. 여기서는 그냥 국가 이런 부채 문제만 다루지만 저는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외채가 국민 총생산의 100%를 상회한 상황에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부도의 16%이고 절반 이상의 국가 부도가 국민 총생산 대비 60% 이하의 재무 비용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민 총생산 대비 40% 이하의 부채 비율에서조차 거의 20%의 국가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한 5-6%까지 올라갔죠. 문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지키려고 했던 40%를 그냥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40%라는 것도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신흥시장 국가들의 외채 비율이 국민 총생산의 30에 35%를 넘었으면 부도 발생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외채 비율이 낮아도 상환 능력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낮으면 부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 능력 취약 국가들은 국민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의 수준을 안전한 수준까지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못 끌어냅니다. 예, 빚은 예, 줄이기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예. 역사적으로 고성장을 통해서는 장기 지속적인 부채 상환을 위해 있었던 높은 부채 비율을 부담하며 선진국 경제로 성장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이 2010년에 나왔던 아주 잘 쓴 케네스 로그프라는 사람이 썼던 수백 년 동안의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서인 이번엔 다르다는 걸 보십니다. 이 책을 저술하는 동안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정책을 본떠서 많은 신흥시장 국가들의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국가들의 채무 상환 능력 취약의 그림자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따라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국가 재정을 극심한 채무 상환 곤란의 지경인 국가 채무 한도 초과 수준으로 몰고 갈 것이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빚을 겁내야 되는데 롯데그룹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몇몇 대기업들도 뭐 몇 년 사이에 이런 부채가 40조 50조 정도는 늘어났더구만요. 뭐 다들 자기 문제니까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보지만 뭐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빚 문제가 좀 더 이렇게 엄격함을 유지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에서 특히 이제 신병 변호사의 도발적인 그런 방송 내용 때문에 그동안 좀 이렇게 뭐 제쳐뒀던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참 한국 사회는 사실에 대한 좀 더 진지함, 진실에 대한 좀 더 목마름 이런 게 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라가 좀 반듯하게 더 훌륭한 나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국민들도 계몽되고 좀 끼어나야 되지만 지도자도 잘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월요일 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